안녕하세요. 부여의 꿀농원입니다. 오늘은 할미꽃 밭에 왔는데요. 많은 분들이 할미꽃 씨앗 채취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 영상 한번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이렇게 분홍빛이 나는 것은 아직 익지 않은 거고요. 이렇게 솜털처럼 하얗게 된 것은 이게 따시게 된 거예요. 이런 것도 이것은 이제 다 씨가 익어서 날아가고 있는 중이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딴 시기가 된 건데요. 이런 솜사탕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수확을 채취해서 씨를 포토에다가 포토가 이제 삽목상자에다가 씨를 뿌려서 자, 이렇게 씨가 익는 모습입니다. 이러면 이제 곧좀 따야 되는데요. 오늘 봉투만 있으면 따면 되는데, 오늘 봉투를 안 갖고 가서 못 따겠네. 하나 갖다 딸걸. 응? 갖고 올까? 할미꽃 씨앗. 이렇게 솜사탕처럼 되면, 따는 겁니다. 자, 할미꽃 따는 방법은요, 손으로 이렇게 하면, 잘 쉽게 따져요. 지금 막 날아가려고 지금 민들레 호시되어 날아가는 것처럼요. 이것도 이게 익으면 바람에 그냥 날아가요, 하늘로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싹 잡고 그냥 잡고요. 뿌리면 돼요. 이렇게 살짝. 그냥요? 네. 몰랐네. 그냥이구나. 네, 그렇게 뿌리면 돼요. 이거 많이 익었네. 지금이 5월 1일. 시기는 5월 한 1일부터, 이 벚꽃이, 이렇게 날아갈 때, 이게 우리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따면 되죠. 자, 이렇게. 바람 불으면 다 날아가겠네. 올라가지. 그러니까 바람 오늘 바람 불었는데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더 걸리나? 아니,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? 저기, 잠재우고 나서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씨 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? 걸리지? 며칠 한 걸려요? 10일 정도 걸리려나? 아, 며칠 걸려요? 이게 이제 또 익어야 되니까. 응. 원래 할미꽃은 씨앗 발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.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, 발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막 발화가 잘 되는 게 아니고. 이게 그냥 뿌려놔도 되지도 않아. 이거? 포트에 옮겨 심어서 맞아, 맞아. 넣어야지. 그 공이 많이 들어가지, 공.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, 이게. 받는 거. 이 받는 것도 공이고, 씨 뿌리는 것도 공이고, 공이 들어가야. 이게 보면요, 이렇게 손으로, 이 솜사탕처럼 된 것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, 여기를 보면요. 잘안 보이네. 씨앗. 이것이 할미꽃 씨앗입니다. 조그맣게 보이죠? 잘안 보여. 참깨같이 생겼어. 아니, 참깨보다도 더 참깨 뜨거워. 같아, 참깨. 아주 작은데요. 이것이 발화가 되는 겁니다. 신기한 일이지. 자, 씨앗을 보여드렸고. 와, 많이 익었다. 그 많이 날아가지 않았지? 이게 할미꽃 씨앗을 모르고 이렇게 빨간 걸 아주 저기 훑어다가 적으면요, 이건 안 나고.
아, 씨앗이 안 익었어요, 그거는. 예, 네, 그러니까, 그러면 하면. 흩어지, 이렇게 흩어지지도 않아요. 예, 네.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모르는 사람 또 그거 따갖고 막 한다고 할 거 아니야. 흩어지지도 않아요. 근데, 그, 이렇게, 익은 놈을 따면 받아가셔야 되죠. 이렇게, 익은 놈. 우리가 여기 밭에 심은 지가 한, 지금 5년? 4년?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저희도 씨앗을 이런 봉투로 한 2개 정도 저희가 가서, 직접 가서, 그, 나눔 받아왔어요. 그래서 그때, 냉동실에다가 한 일주일 놨다가, 예, 네, 일주일 놨다가, 그, 삽목상자에다 씨를, 예, 네, 뿌려서, 모래에다가 박박 비벼서 뿌려서요. 이 싹이 자라서요. 예, 네, 싹이 자라서요. 그것을 삽목상자에다가 아, 옮겨 심었어요. 가식을 했어요. 가시? 가식이라고 삽목상자. 그렇지. 그랬는데 그 아, 그때 무지개 바빴는데요. 여름에 옮겼나. 삽목상자에다가 해 놓고 나서 그 어느 정도 커서 이 밭에다가 예, 한 줄을 이렇게 심은 거예요. 근데 그날, 그에, 우리가 풀을 두 번 매줬어요. 세 번 매줬어요. 세 번. 세 번 정도 풀을 매주고, 그래서 이게 할미꽃이 사는 거예요. 여기 풀천지인데, 그래도 세 번 정도 매주면, 그래도 얼추 풀이 잡히는 것 같아요. 풀 관리 잘 해줘야지, 사지. 그니까. 아, 이쪽은 좀 힘이 약하네. 이쪽은 힘이 좀 약한데, 그래도. 야, 그래서 원형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꼭 솜 같아. 솜 자, 이렇게 이제 하얀 거, 솜 같은 거 따면 이렇게 또 이제 뿔구스름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만 남은 거예요, 이제. 이렇게 한 제보다 한 3, 4일 후에 와보고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와보면 이게 또 이제 하얗게 되면 네, 그때 또 따는 거죠. 아직도 꽃이 남은 것도 있고, 그렇게. 이게 한, 지금, 한 2년만 있으면, 이거 뿌리를 한번 캐서요, 뿌리를 캐서 한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할미꽃, 씨앗이 익어가는 모습입니다.